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네커 천예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9월 모의 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 자, 1번부터 여러분들 30번까지 제가 해설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오답이 나왔던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미심 적었던 문제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 해설 강의를 응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 문제 좀 힘을 많이 줬다. 이번에 원래 그림이 잘 안 들어가는데 그림이 들어갔죠? 뭔 그림인가? 그래서 일단 그림이랑 전 상관없다. 여기 나오는 밑줄 친 단어의 강세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밑줄 친 단어가 초콜라떼죠. 초콜라떼. 초콜릿이란 뜻이죠? 초콜라떼. 그러면 초콜라떼의 단어와 강세 위치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거네요. 그러면 초콜라떼가 우리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우리 스페인어. 이거 선생님, 파이널 강좌 아마 최근에 또 들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맨날 1번 강의를 설명드리면서 1점짜리 문제죠. 그리고 맨날 공식처럼 외워라. 어떻게 제가 외우라고 했죠? 맞습니다. 강세는 1번 그룹,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와 자음, 에네와 에세로 끝나는 거는 뒤에서 두 번째 악센트가 꽝 하고 놓인다. 두 번째, 그리고 에네와 에세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맨 뒤에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 세 번째 그룹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 친구들은 띨대라는 악센트 부호가 찍힙니다. 띨대가 찍힌 단어는 없네요. 이번 보기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틀릴 이유가 없다. 이래놓고 지금 1번 문제 지금 뿌리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다행이다. 이거는 외우면 그냥 바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1번 그룹이죠. 모음으로 끝났거나 N와 S에, 영어로 N, S로 끝나는 단어들이 똑같은 강세에 놓이는 단어다. 그럼 그렇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3번이죠. 그쵸? 모음, N와 S에, S로 끝난 단어니까 요거는 체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1번, 2번 문제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할 때 여기 보기와 주어지는 단어 있죠? 보기와 그리고 지문에서 주어지는 보기들이 기본 어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어휘들도 뜻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모르는 어휘 있으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는 센스. 1번, 2번은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겠다. 됐죠?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철자 문제가 또 나왔다. 지겨워, 그죠? 이번에 철자 문제 너무 쉬웠다. 1점짜리 문제. 세 낱말에 겹쳐진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를 고르시오. 그 단어가 세 개나 주어져 있다. 그럼 셋 중에 하나만 나라도 풀 수 있다. 그쵸? 뽀에 뭐뭐 에스트로 프로블레 빈칸. 그럼 답이 뭘까? 우리 창모의 노래 있죠? 마에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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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창모가 지금 도왔죠, 여러분들. 예. 답은 MA죠. 답은 마입니다. 그럼 나머지 볼까? 뽀에마 시라는 뜻이죠? 그렇죠? 마에스트로, 창모란 뜻이 아니라 선생님 혹은 마스터란 뜻입니다. 한번 프로블레마, 이거는 문제라는 명사죠? 그리고 프로블레마 같은 경우는 하나 체크하시고 이게 아로 끝나는 단어지만 남자 명사라는 거, 그렇죠? 이게 또 뭔가 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끊지 말아주시고요. 바로 갈게요. 자연스럽게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3번부터 5번까지는 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뢰밭. 그렇죠? 킬러 문제. 왜 킬러 문제가 나오냐? 3번, 4번, 5번은 어휘 문제, 수거 문제, 다 이어 문제가 출제가 되는 영역이다. 됐죠? 자, 그럼 3번부터 볼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나 이거 보고 소름 돋았다. 선생님 파이널 강좌 들으셨어요? 똑같은 거 제가 만들었잖아요? 못 봤다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보고 똑같아요! G-Cos! 나머지 볼 필요도 없는데 제가 해석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아. 파이널 강좌 들었으면 이거 바로 보고 바로 찍었다. 그렇죠? 돗자리 깔아야죠, 선생님. Son cómodo estos zapatos? 이 신발은 zapatos? 꼬모도 합니까? 꼬모도가 comfortable, 편안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은 편안해? No, 아니? Me queda, 나에게 남아있어, 나에게 어울려. 약간 작게,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해, 나의 발을. 됐죠? 그럼 여기서 지코스는 형용사 지코스로 small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small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 중에 뭐가 있죠? 답은 5번. 빼깨뇨스입니다. 빼깨뇨스. 나머지 보기들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함부로 그냥 아디오스 이제 수능 때 보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어휘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죠. 왜? 1번 duro 영어로 hard, nuevo, new, sucio, dirty, jóvenes, young, pequeños, small 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4번 갈게요.